아름다운 피아노 선율로 오늘 문화카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세영입니다. 올해 문화카페는 이미 첫 연주로 대부분 눈치를 채셨겠지만 음악과 피아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음악을 사랑하고 피아노와 함께하는 여자, 피아니스트 김연아 씨 모시고 오늘 문화카페 꾸며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문화카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끝없이 새로움에 도전하는 피아니스트 김현아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문학카페 오프닝을 정말 아름다운 연주로 열어주셨는데 첫 곡 어떤 곡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연주해드린 곡은 바로크 시대의 독일 작곡가 이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사냥 칸타타에 나오는 소프라노 아리아를 이제 피아노 솔로로 편곡한 곡입니다. 아, 소프라노 아리아 곡이군요. 네, 그렇구나. 그걸 피아노로 솔로로 편곡한 곡인데 제목은 양들은 평화로이 풀을 뜯고입니다. 아, 정말 평화로이 평화로운 느낌이 들긴 들었는데 그런 곡이었군요. 네. 피아니스트 김연아가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가 아마도 작년 7월로 기억을 합니다. 첫 음반을 발매하셨죠. 네. 어떤 음반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제 첫 음반 한 송이 장미꽃 피어나는 클래식 작곡가들이 종교적인 소재를 가지고 쓴 작품들의 피아노 편곡 버전들만을 모아서 만든 음반입니다. 보통 이렇게 클래식에서 종교음악 하면 뭐 오라토리오나 미사곡, 순환곡 이런 아주 규모가 큰 곡들을 네, 연상하게 되는데 실제로 기악 솔로를 위한 작품들은 많지 않고요. 또 피아노 솔로를 위한 작품은 더 드물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편곡된 작품들을 연주를 합니다. 제 음반도 그 리스트의 새들에게 설교하는 프란치스코라는 곡을 하나를 제외하면 모두 편곡된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뭐 오르간, 하프시코드, 뭐 합창단, 오케스트라 이런 편성으로 이제 연주가 되는 이제 곡들을 피아노 한 대로 연주를 할 수 있게 이제 편곡한 작품들입니다. 좀 프로그램이 그렇다 보니 좀 제 음반이 좀 특이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 수록된 몇 곡들은 좀 한국에서 좀 들어보기가 어려운 작품들이 들어있어요. 네. 어떤 거죠? 바흐보다 더 이전에 살았던 요한 쿠나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성서 소나타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성서 소나타. 네, 성서에 네. 근거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그게 또 근데 하프시코드를 위한 하프시코드. 옛날 피아노. 아, 옛날 피아노. 이렇게 뜯어서 소리 나는 약간 네네. 그런 이제 악기를 위해서 여섯 개의 소나타를 썼는데 이제 그 중에 제가 네 번째 곡을 골라서 그게 히스기야 왕의 죽을 편과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 곡을 골라서 넣었고 뭐 리스트의 십자가의 길 같은 경우에는 성서에서 그 예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힐 때까지 그 거리가 이제 800m가 된대요. 그 800m를 그 후에 프란치스코 수도사들이 이제 의미 있는 14군데의 지점을 발견을 했어요. 그거를 비아 크루치스 우리말로 이제 십자가의 길이라고 십자가의 길 네, 네. 부르는데 네. 리스트가 그 14지점을 가지고 곡을 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것도 원래는 오르간하고 합창단이 같이 하는 건데 이제 피아노 솔로로 제가 거기서 두 곡을 골라서 이제 넣었어요. 이제 하나는 소곡 또 하나는 네,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땀을 닦아주었던 이제 그 모습을 이제 음악으로 만든 곡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넣다 보니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실 전문가도 좀 알기가 어렵고 저도 이 작품을 이 작업을 하면서 네. 알게 되었던 작품들이라 좀 처음에 놀라웠어요. 이런 클래식에 이러한 작품들이 있다는 게 그래서 저로서는 좀 크나큰 도전이었고 많은 의미를 가져다 준 음반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장소가요 참 아담하면서도 예쁜데요. 이 장소가 피아니스트 김연아에게 또 특별한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2016년에 이제 처음으로 독주회를 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네. 이제 그 독주회를 했던 장소입니다. 네, 그때 인연으로 여기 이담 갤러리 관장님하고 그때 특별한 인연으로 만나서 지금까지 저를 이제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조언도 아끼지 않으시고 저에겐 특별한 존재로 계셔 주시고 계십니다. 오는 8월에도 큰 공연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8월 공연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3년 전부터 음악 일기 시리즈라는 걸 이어오고 있어요. 네, 그것의 다섯 번째 일단 공연이고 이제 올해 문화예술재단에 선정된 이제 공연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까지 네 번은 뭐 작은 공간에서 갤러리나 뭐 소극장 같은 데서 피아노 독주회로만 하다가 이번에는 뭐 공모에도 이렇게 선정되기도 하고 제가 처음으로 많은 관객들하고 좀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제 문예관 대극장을 이제 해서 거기서 이제 좀 크게 기획한 공연입니다.
좀 개인으로 신청한 연주회 중엔 좀 제일 크지 않을까 싶은데, 출연자만 10명이 되니까. 그리고 프로그램도 좀뭐 저답게 이제 남이 하는 건안 한다라는 그런 제 선곡에 대한 집착이 잘 드러나는 공연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첫 번째는 그 마르첼로 오보에 협주곡 2악장을 피아노 편곡 버전으로 해서 네, 솔로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바흐의 건반 악기를 위한 협주곡. 이제 원래 그게 소규모 현악 오케스트라고 하는 건데, 이번엔 현악 사중지하고 그 곡을 해요. 네, 그 버전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엔 모차르트의 목관 오중주, 그러니까 피아노와 목관을 위한 오중주. 그래서 목관 4개 하고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 이렇게 목관 4대와 피아노가 같이 들어가는 곡인데, 모차르트가 이런 편성의 곡을 이곡단한 개만 남겼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곡이에요. 그리고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이제 전악장을 하는데, 좀 모차르트 갑자기 모차르트 소나타 하니까 되게 평범하게 들리시죠? 물론 그냥 가지 않습니다. 되게 반전이 있는 중요한 말을 또 네, 또 하셨죠. 반전이 있는데, 그 반전하고 마지막 곡은 공연장에 오셔야만이 알수 있는 제 비밀 무기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어떤 그 시나리오로 가는지 들어보니까 너무 기대가 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그날 연주하실 곡 중에 일부를 저희한테 좀이 자리에서 조금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건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중에 바흐의 건반 악기를 위한 협주곡 중에 2악장. 네, 이 곡이 제 음반 마지막 곡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아리오소라는 이름으로, 네, 한번 들으시면, 아, 이 멜로디구나 하고, 익숙한 멜로디고, 그 오늘의 이 시간을 위해서 도립교향악단의 네 명의 이제 멤버들이 이제 같이 함께 해주십니다. 너무 네. 영광입니다. 세컨 바이올린 수석의 한효 씨, 네, 상임단원 김재현 씨, 비올라 이제 부수석의 김수영 씨, 네, 첼로 부수석의 안올가 씨, 이렇게 네 분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아, 네. 제가 박수를 청해 드릴게요.
피아니스트 김연아로 지내는 요즘 글도 쓰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칼럼을 쓰고 계세요. 뮤저트 어떤 네. 건가요? 아, 제가 올해 4월부터 월간 뮤직 리뷰라는 음악 잡지에 이제 연재 칼럼을 쓰고 있어요. 네, 그 뮤저트는 올 초에 제가 그 잡지랑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인터뷰를 했던 기자분이 지어주신 칼럼 제목이에요. 뮤직 디저트. 뮤직 디저트. 아, 네. 예쁘네요, 이름이. 네. 네. 내용은 제가 독자분에게 이제 소개하고 싶은 곡을 하나 선정을 해서 클래식 곡 하나와 그 클래식 곡하고 가장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한 디저트를 하나 콜라보를 시켜서 거기에 제 경험담을 풀어놓는 그런 칼럼입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처음 칼럼을 쓰게 되셨나요? 칼럼은 작년에 음반을 발매한 바로 뒷날 미국을 떠났어요. 그래서 사실 음반을 홍보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음악 잡지사 몇 군데다가 제가 음반을 보냈어요. 근데 이 잡지사에서 가장 먼저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음반에 아주 관심을 이제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인터뷰를 할 생각이 없냐고 그렇게 또 제안을 해주셔서 거기서 거기랑 이제 인터뷰를 하고 올해 1월에 신년호로 이제 인터뷰 기사가 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 달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창일 때 이제 갑자기 전화가 오신 거예요. 네. 근데 동계올림픽 중에 유일하게 음악을 사용하는 종목이 피겨잖아요. 근데 그 피겨와 관련된 클래식 음악 칼럼을 써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제가 생각이 난다고. 근데 아마 그게 그 1월에 인터뷰를 할때 제가 그 내용 중에 제가 피겨를 직접 타본 경험이 있다고 아, 이렇게, 그래요? 네. 아, 그러시구나. 그게 생각이 나셨다고 그래서 칼럼을 써줄 수 있냐고 이제 연락이 오셔서 제가 워낙 피겨를 좋아하고 또글 쓰는 것도 좋아해서 흔쾌히 이제 하겠다고 하고 한 이틀간 진짜 밥도 안 먹고 완전 막 연주회처럼 몰입을 하면서 막 4페이지에 가까운 글을 막 순식간에 써서 보내서 그게 3월호에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또 며칠 지나니까 또 전화가 오신 거예요. 좋았구나. 그 네, 처음 칼럼이 너무 좋다고 칼럼에. 그래서 고정 칼럼을 써볼 생각이 없냐고 이제 그러면서 그 뮤저트라는 제목까지 지어 주시더라고요. 저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그래서 시작을 이제 하게 됐는데 사실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자분은 그 뮤직 디저트라는 제목을 지어 주실 때그 디저트처럼 제 글이 가볍지만 강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그걸 어려운데요? 네, 어려워. 가볍지만.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뮤직 디저트라고 하니까 제가 좀 성격이 좀 고지식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뮤직 디저트 이러니까 아, 음악에다가 뭐 디저트를 하나 넣으라는 건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고지식한 성격대로 그냥 어렵게 또 곡에다가 이제 그 디저트를 하나 골라서 매치를 시켜서 보낸 게더 좋았던 너무 더 거예요. 재밌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뭐 반응이 아주 좋다고 하시는데 전잘 모르겠고. 근데 재밌는 건 기자분들이 이제 원고를 보내면 처음엔 선생님 선곡해 주신 그 곡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 매일 들어요. 막 이렇게 하더니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디저트를 좀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디저트를 넣어 주실 거냐고 이렇게 하니까 아, 이게 음악 칼럼을 쓰는데 점점 음식 칼럼이 되고 말씀하신 뮤저트, 저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아노도 치고 또 글도 쓰는 피아니스트 김연아,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해집니다. 네,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이제 몇 년간 좀 솔로 연주에만 좀 집중해 와서 올해부터는 좀 다시 함께하는 음악을 좀 많이 하려고 해요. 감사하게 연주 제의도 많이 해주셔서 좀 다양한 무대에서 만나뵐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피아니스트 김연아라는 이름으로 정말 많은 곳에서 활동을 할것 같습니다. 어떤 연주가, 어떤 피아니스트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게 오직 진심만이 사람을 감동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제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제 한계를 넘는 네, 그런 연주자, 이제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네. 그런 피아니스트 김연아로 기억하기를 저희 문학카페도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문학카페를 위해서 준비하신 곡이 한곡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곡인가요?
여기 이담 갤러리에서 첫 번째 독주회를 했을 때 이제 연주를 했던 곡이기도 하고, 제가 그 솔로 생활로 들어서서 가장 먼저 연주한 이제 곡입니다. 이제 미국 작곡가 조지 거쉰의 뮤지컬 중에 나오는 그 사랑 노래예요. 사랑 노래를 또 미국 작곡가 얼 와일드라는 사람이 그 재즈 화성을 그대로 살려서 피아노로 편곡을 했어요. 네, 그 제목은 안아주고 싶은 당신. 안아주고 싶은 당신. 제목도 참 따뜻하고 예쁩니다. 너무너무 아쉽지만 마지막 곡으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